지그시 지그시. 아니면 던져도 잡고 있으니까 던져요. 아 녹으면 나 뒤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시그니엘 코치님과 이제 불꽃 태클에서 바뀌었어요. 알죠? 정감은 가네요. 시그니엘 비싸잖아. 아 비싼데 마음만은 살고 싶은데 저는 이미 진짜 살고 있는 느낌인데. 자 오늘 시그니엘 코치님과 그 안목 상황에서 주특기 구독자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기술 한 가지씩 그다음에 저희 코치님들끼리 한 가지씩 할 건데 네. 우리 진공 코치님은 저 이번 생활체육 시합 때 1등을 했어요. 1등 했지만 이 갈비가 연골이 살짝 나가서 오늘 아쉽게도 보여주지는 못하고 오늘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할 건데요? 저 안목 상황에서 잡고 저는 튕기는 걸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보여주고 싶은 거 뭐야? 튕기는 거? 튕기는 거? 일단 시뮬레이션. 네. 오케이. 안목을 잡았어요. 안목을 잡았어. 이제 여기서 잡고 이제. 이 손 때문에 목젖이 꽉 조여가지고 아파요. 한 30% 50%밖에 안 했어요. 넘어볼까요? 아닌 것 같은데. 안 넘기고 잡는 것만. 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쪼기만 하면 약간 네. 그 길로틴 초크랑 비슷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네. 당해보겠습니다. 아, 고개 돌리지 마요. 아. 고개를 돌려. 보였어? 이거 50에 50. 50이라고요? 네. 알려줘.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손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오른손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상대방이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안에서만 놀아야 돼요. 이 안에서만. 이렇게 넣지 말고 최대한 턱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오므려주세요. 자, 이쪽 속은 최대한 오른손이랑 같이 이렇게 맞잡으면서 그립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팁! 여기서 팁! 목이 네. 이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최대한 상대 목이랑 내 배꼽에. 자 여기서 내 목이 이쪽으로 빠지거나 이쪽으로 빠지면 내가 태클을 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 배꼽.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배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지그시 지그시. 아 진짜 세다 근데. 당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다쳐가지고. 야 지원아 일로 와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레슬링 4개월 한 4개월 차 네. 한지환입니다. 지환이 코치님 봤어요? 네. 영상으로 터져. 오늘 저희가 안목 하는 거 알려주고 있는데 조이는 것만 아, 네. 조이는 것만 안목을 잡히고 자 아까처럼 팔꿈치 오므리고 배는 가운데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때? 여기도 살짝 막히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걸려져가지고 많이 아픕니다. 고맙습니다. 가세요 이제. 이제 가세요. 자 이제 제가 한번 넘어가보고. 넘어가신다고요? 네 넘어가야죠. 50% 네. 남자니까 70% 해야지. 배를 내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딱 짧게 하고 딱 이렇게 딱 잡잖아. 그럼 이 압박감이 와. 선수할 때도 이거 주특기였어요? 아 저는 뭐든지 다 던지는 건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이거 크게 넘어가면 4점, 옆으로 넘기면 2점을 탈 수 있습니다. 2점. 왜 빨개졌네 여기. 아, 목소리가 안 나와. 와 씨가 제 차례입니다. 뒤졌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현우 선수가 저번에 저희 체육관 왔을 때 알려주셨던 그런 기술을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비슷해요. 들어가서 목을 잡는 게 비슷한데 여기서 이 겨드랑이 쪽 손이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턱을 이쪽 쪽으로 돌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그립을 완성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배를 가운데로 갖다 놓는 거야. 이미 옆으로 꺾여 있어요. 여기는. 네. 그렇죠. 여기서 아랫배가 들어가면 턱이 꺾인 상태에서 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힘을 못 써요. 이게 왜냐면 목 근육이 일직선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 목을 틀어서 이렇게 죽이면 힘을 못 씁니다. 원래는 아까 코치님이 정면에서 이렇게 쪼였을 때 골반 밀고 머리 들면 딱 이렇게 힘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버틸 거예요. 딱 손 잡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까 제가 했던 거 완전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그렇지. 금메달리스트가 알려준 거예요. 코치님 한번 써보세요. 내가 코치님 이렇게 넘기잖아? 그럼 욕먹으니까 겨드랑이 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오케이. 여기서 붙여.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목이랑 똑같아.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쪽 손을 깊게 넣고. 그렇지. 배 가운데 붙여 놓고. 그렇지. 와씨.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될 게,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그냥 갔잖아. 약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대각선 쪽. 그렇지. 던지는 것까지 한번 보여주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현우 선수의 안목 던지기 기술. 아니면 던져도 잡고 있으니까 던져요. 아, 놓으면 나 뒤져요. 자. 자, 오늘 이렇게 안목 잡았을 때 던지는 기술, 큰 기술 배워봤고요.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그니엘 코치님한테 안목 당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K-레슬링 오신 분 감사합니다. 갑자기 와서 던져달라고 그러네. 느낌이 다르네. 느낌이 다르네. 우와. 어때? 무슨 느낌이야? 어지러워요. 어지러워?